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파랜드 택티스 1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천왕 두 번째 인물 건트를 상대해야 되는데요. 아주 스토리도 지금 훌륭하고 이번 스테이지 이름이 강적입니다. 상당히 좀 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청하면서 우측한 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애들 좀 봅시다. 여기서는 브라이나르트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야. 레벨이 이제 다들 따라잡았기 때문에 브라이나르트를 아끼면 안 돼. 아끼다 죽어. 카린이 레벨 9였어. 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TT 좀 봅시다. 특기. 아, 얘는 돌속송에 스킬을 쓸 수 있네. 스톤 엣지. 대지에서 고드름이 하늘을 향해서 뻗어 적에게 손상을 준다. 오더. 피리를 불어 호령을 한다. 저항에 실패하면 자신도 모르게 모두 똑같은 방향을 향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마인드 컨트롤 이건가? 그런 것 같은데? 저항에 실패한다. 그러니까 피리에게 지배를 당하면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방향을 향한다.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건가? 어습. 아, 얘도 치유 스킬이 있네요. 프로텍션. 이것도 중복 가능하고 방어력이 올라가는 거네. 이거는 오더 사용하면 범위 내에 있는 적들이 모두 같은 방향에서 돌아본다? 같은 방향을 돌아봅니다. 뒤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가? 뒤치기 하라고 만든 스킬이구나.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마력이 30이나 드네. 가스 클라우드. 땅속에서 유독한 물질을 불러 적 한 마리에게 손상을 주고 또한 굳어버리는 독에 침범당한 상태로 만든다. 이 가스는 냄새가 강렬해서 자기 편도 싫어한다. 이거 약간 보스용인 것 같네. 벌쳐. 독수리를 소환해서 바위를 떨어뜨린다. 적을 공격한다. 한 마리밖에 공격할 수 없으므로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사정거리가 극히 넓다. 아, 오케이. 약간 TT는 지금 나온 게 이해가 되네요. 스킬이 좀 복잡해. 지금 나온 게 좀 이해가 돼. 적을 얼게 만드는 거. 리스토 회복. 지금 마시아도 잠깐만. 마시아도 회복이 있고. 얘는 독 회복. 마시아, TT, 파미 지금 힐러다. 세 마리 이게 힐러네. 오늘 엔딩 본다고? 그렇게 오늘 올해는 안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라인을 오른쪽을 파고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 하객진 전략으로 가는 거야. 무리 안 해. 절대 무리해선 안 돼, 게임에서. 먼저 턴제 게임은 앞으로 나가면 손해야. 오케이. 자, 프로텍션을 씁시다. 레온한테 겁니다. 오케이, 딥앤업. 자, 카리는 히트 블레이드. 자, 레온에게 모두 집중해.
약간 저번에는 스토리가 재밌었다면 약간 어제는 저번에 후반 갈 때는 좀 이제 게임도 재밌지 않았나요? 나 빡세니까 재밌더라고. 이상하게 게임이 빡센데 보는 맛이 있어요. 빡세가지고 보는 맛이 있어. 자, 조금씩 이제 전진 매치. 자, 힐 해주고. 스토리 편지? 그러려면 유튜브만 해야 돼. 지금도 너무 빡세. 일정이 너무 많아. 레온한테 일단 투자한다. 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브라이언이 마시아 창을 먹었구나. 오케이, 좋았어. 마시아가 확 달라졌어요. 이때까지 꼈던 게 공격력 8이었거든요. 23짜리 갑니다. 너무 안 좋은 거 꼈어요. 오케이. 글쎄, 어제 지진은 내가 못 느꼈어, 근데. 가만 있어봐. 이거를 그냥 진짜 레온한테 레온의 방어와 공격을 미친 듯이 올려줘? 그 다음에 고기 방패를 쓸까? 그래. 자, 그래. 어차피 사실 지금 궁수가 있어가지고 좀 들어가긴 해야 돼. 레온 믿어본다. 너무 왼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자, 아, 얘 오른쪽으로 가면 좀 위험하고요. 이쪽으로. 잠깐만, 얘는 특이하게 이쪽으로 간다. 여기서 아, 안 되네. 자, 턴 종료. 아니야. 마시아 지금 할 수 있다. 썬더 플레이 한번 넣읍시. 아, 미친. 턴 종료. 마시아를? 이 자식이 지금 마시아 딜이 얼만데? 마시아야, 마시아 오진다. 마시아만 지금 집중 공격 당하는데? 잠깐만. 깜짝이야. 자, 일단은 마시아 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신은 힐을 못하는구나, 마시아는. 야, 데미지 좋은데? 데미지 꽤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오케이, 마무리. 됐어. 궁수 마무리. 됐어. 궁수 마무리. 자, 이쪽으로 가고. 좀 더 게임을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야, 레온 간다. 야! 레온 원샷 예상한다.
아, 살았구요. 이러면 이제 키를 먹여줄 수 있는데, 랄프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카리는 무조건 딜러로 안 키웁니다, 저는. 카리는 딜러 아니에요. 마나 한번 좀. 아니야. 스톤 엣지 한번 써보자. 어떤 기술인지 얼마나 다는지를 한번 볼 필요 있어. 반 정도 달았겠네. 한 3분의 1. 좋아.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레온에게 투자해. 슈퍼 레온 간다. 역시 궁수는 좀 까다롭네요. 자, 오른쪽은 가만 있어봐. 이런데도 잘 봐야 돼. 이런데 반짝이는 템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여긴 없어. 자, 여기 아이템 하나 있고, 저거랑 여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으로 갉아먹고 들어가야겠는데. 야, 얘네들이 진짜 까다로운 애들이다. 저번 눈맵에서 보면은 높이차 나는 맵에 우리 있었잖아. 여기가 진짜, 그치, 높이 차이가 나면. 근데 여기서 또 아래가 공격이 안 돼요. 약간 이상해. 지형이 되게 이상해가지고 약간 같은 지형에 있어야 돼. 조금밖에 격차가 안 나던가, 높이 차가. 일단은 얘 이거 뭐 먹고, 이거 먹고, 280만 먹고, 해독초, TT는 깝치지 않습니다. 각성제. 자, 이제 히트블레이드를 라이프한테 걸어줍시다. 와, 무슨 30이 나오냐? 자, 힐 간다. 갑자기 궁금한 게, 브라이언은 과연, 브라이나르트는 히트블레이드를 안 걸어주고 지금 상태만으로 얘를 아웃시킬 수 있을까? 이 피를 과연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아, 그건 아니네요. 그건 어렵다. 그건 어렵네. 그건 어려웠어. 그러면, 아, 잠깐만, 랄프? 잠깐만, 이거 일로 와서 얘 때려. 랄프한테 킬 먹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좋아, 이 정도면 랄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좋아 좋아. 그리고 마시아가 킬 먹는 걸로. 마시아 데미지 훌륭하다 지금. 어, 마시아 데미지 훌륭해. 무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훌륭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해. 역시 템이 좋아야 돼. 키득 키득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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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결표 신주님, 물결표. 천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주님. 고맙습니다. 파이널 택티스는 약간 고정팬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보는 것 같고요. 용 독이 담긴 숨을 내뿜어 적을 쓰러뜨리네. 이거 독 맞겠네. 그래서 아까 해독제를 줬구만 템 중에서. 자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아니야 독이 위에서 공격할 수 있을까? 얘가 근접 캐릭터면 내려와야 돼. 층이 높은 데서 오히려 공격이 안 되거든요. 굳이 등산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랄프가 약간. 랄프가 약간 좀 앞으로 전진 밀착했습니다. 이쪽으로. 얘는 랄프한테 디펜 걸어주고요. 아 그래 일반 공격이야? 그러면 그냥 올라가지 맙시다. 올라가면 너무 오래 걸려요. 얘만 좀 올라가자 얘만. 오케이 브라이언 힐. 아 좋아요. 온다. 야 자, 우와 잠깐 뭐야. 아 야 밑에까지 공격 되네. 야 독 걸렸어. 자 이렇게 되면 가만 있어봐. 잠깐만 지금 독 푸는 애가 있을텐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그냥 힐링 걸어줘야 돼. 여기서 독 제한보다 독 푸는 것보다는 힐링이 나. 자 그럼 히트블레이드 넣어줍니다. 용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용잡이 갑니다. 용잡이. 자 먼저 나봐 오피리아가. 아 오피리아. 아 오피리아 어택 가능해. 오피리아 어택 가능해. 오피리아 어택 가능해. 자 오피리아 어택 가능해. 자 얼마 다느냐인데 망했어요. 자 신망해 갑니다 게임. 자 일단 일로 가고요. 아 링메일 링메일 좋아요. 아하... 일단은 용 잡을 때까지는 전진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그러면 힐을 여러 곳에 넣어줘야 되거든. 분산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약간 위에서도 공격해서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가겠다. 오케이. 자, 이제 턴 마감합시다. 이건 괜찮아. 얼마 안 달아. 저 화살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자, 이거 봐라. 오! 아, 다수 공격을 이렇게 일부러 오른쪽으로 빠진 거였는데.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만, 게임이. 너는 뒤졌어, 이제. 이 자식아, 임마. 너는 이 자식아, 임마. 뒤졌어, 이제. 됐어. 됐어, 임마, 너는. 오케이. 이거 잡았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뮤트를 기억했다, 뮤트. 새로운 스킬을 얻었습니다, 뮤트. 적 한 사람 주위에 공기 진동을 멈추고 주문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단 욕을 먹어도 깨닫지 못하는 결점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스킬을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마법을 못 쓰게 한다라는 거죠? 저거는? 어허. 아, 독걸림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독을 해제하는 애가 오피리아였나? 지가 걸렸어요. 독을 해제하는 기술이 지한테 있는데. 자, 랄프 치료. 힐링 말고 독을 풉시다.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오필리아는 뭐야, 오필리아 안 되네. 아, 공격 한번 하긴 했다. 아, 공격해서 안 되는 거구나. 공격해서. 아, 나 바보다. 공격을 해서 안 되는 거였어. 공격을 해서 안 되는 거였어. 자, 오야지가 좀 나설 차례야. 오야지가 고기방패 한번 가. 오야지 고기방패 한번 갑니다. 자, 레온도 가주고. 화신의 영예. 이게 뭐죠? 장비 아니고요. 아이템인데요. 울카누스산 특산의 강한 술. 힘이 떨어진 사람, 얼어붙은 사람에게 잘 듣는다. 체력이 왕쾌된다. 이거 짱이네. 힘이 떨어진 사람. 그거 아니까 공격력 상승과 얼음 해제와 체력 상승까지. 거의 선두 아니야, 선두? 자, 대각선 하객진 갑니다. 대각선 하객진. 자, 대각선 하객진 갑니다. 오필리아는 지금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가자. 약간 선두 같은 느낌이야, 진짜. 자, 턴 종료. 빙결의 이제 체력 풀 회복에 부활 옵션 달린 거라고? 부활? 부활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사기인데 진짜. 자, 리스토어였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자, 됐어요. 자, 이제 여기서 카린이 나옵니다. 카린이 다시 레온에게 히트블레이드를 건다.
자, 힐링도 걸어주고. 저건 진짜 거의 보스전에 써야지. 이따가 쓸지도 몰라, 얘 만났을 때. 건트 만나, 건트 체력 미쳤네요. 건트가. 와, 건트 체력 162야? 얘도 체력이 114였는데. 미쳤네. 스톤이 스톤했지, 스톤한테는 안 될 거야. 돌이, 돌한테는 공격이 잘 안 될 거라고. 그렇다면 얘는 프로텍션으로 간다. 프로텍션으로 가서 랄리프한테 걸어. 자, 왜냐? 왜냐? 랄리프는 고기방패로 가니까. 가다! 어, 훌륭하다. 데미지 훌륭해. 자, 그리고 레온이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자, 브라이언도 같이 고기방패. 자, 됐어. 아, 요 위에 템 있네? 어허, 잠깐만. 어허, 저. 어허, 이렇게 되면 마시아를 또 템 셔틀을 시켜야 되는 각인데. 자, 마시아 따로 빠집니다. 혼자만 따로 빠집니다. 아, 마시아 힐 있습니다, 힐. 아, 망했어요. 체력은 근데 지금 괜찮네. 체력은 괜찮아요. 자, 여기로 한번 와주고. 으흠. 오케이. 고기방패 필요합니다. 됐어. 여러분, 절대 막 흩어져서 하나씩 잡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바로 진다. 바로 죽어. 절대 회복 불가야. 절대 그래선 안 돼. 자, 템만 먹고 빠지자. 스케일 아머. 뭐죠? 방어력 15짜리예요. 꽤 좋은데요. 이거 그냥 마시아 줍니다, 이거. 어, 마시아 주겠어, 내가. 나는 왠지 마시아를 키우고 싶어. 마시아는 절대 약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10 박힐련. 아, 미친. 1밖에 안 박혀. 미친. 저거밖에 안 박히는구나. 어? 야, 이거 왔다.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브라이언이면 이거 그냥 한 방이야. 가자, 오야지. 이게 바로 오야지의 힘이야. 어, 이게 바로 오야지의 힘이야, 얘들아. 절대 오야지를 무시해선 안 돼. 절대 무시해선 안 돼, 오야지를. 랄프 고기 방패. 랄프를 초고기방패로 만듭니다. 자, 고기방패 2강이야 지금. 공격 가능하나? 어, 일로 와도 공격 가능하나? 오케이. 좋아. 어, 레벨업 좋아. 랄프한테 걸어줍니다. 랄프는 하깃진의 돌격선 같은, 거북선 같은 역할을 해야 돼, 여기서. 어, 거북선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얘가. 방어력과 공격력을 올려가지고 최대한 앞에서 깝치는 역할. 그러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 레온이 처맞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좀 혼돈해. 어, 혼돈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게임이. 자, 힐링 걸어주고요.
됐어. 아니야 아니야, 깝치지마 깝치지마 너 깝치지마. 뭐 뒤치기 되나? 근데 왜 공격이 안되지 얘가? 나 랄프가 얘 왜 공격이 안돼? 응? 랄프 왜 공격이 안돼? 여기 앞에 있는 애 왔어. 나 마무리 가긴 하다.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마시아는 바로 지금 도망가야 돼. 하지 마시아 1대1? 아, 마시아 1대1 집니다. 마시아 1대 무조건 져요. 자, 그리고 궁수를 향해서 조금씩 압박을 넣어 줍니다. 브라이언은